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종교와 불교의 이야기 29강이 되겠습니다. 요가 명상 수행가 파탄잘리의 요가 수트라. 요가 수행파는 인도 정통 육파 철학의 하나이고 기원전 2세기 파탄잘리 요가 수트라 편찬, 궁극적 실제, 브라만에 대한 헌신, 수행체계. 모든 종교나 어떤 수행체계에서는 소위 말하는 기본 텍스트가 있습니다. 요가 수행도 막연하게 원칙도 없이 그저 하는 명상이나 운동이 아닙니다. 요가 학파에는 요가 수트라가 있어요. 요가경이라고 그러죠. 이 요가 수트라는 파탄잘리라고 하는 기원전 2세기의 인물이 이제 편찬을 했습니다. 파탄잘리라는 사람이 이제 요가 수트라를 편찬했다는 얘기고요. 인도에서의 위대한 고대 인물들에 대한 내력이 확실하게 기록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파탄잘리라는 인물도 전설적인 요소가 더 많지만 요가 수트라의 편찬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요가 명상 수행이 중단없이 꾸준히 계승되어 오고 있으며 이른바 요기 열전, 요가 수행자 열전이 있고 요가 수행 맥이 스승에서 제자로 면면이 전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요가 수트라의 저자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는다고 봅니다. 파탄잘리는 본래 산스크리트 학자였습니다. 파탄잘리는 요가 수트라 말고도 산스크리트 문법서 마하바샤의 저자이기도 하고 이 책은 산스크리트 문법학자인 파니니의 문법서 저술인 아샤타다니에 대한 주석서 가운데 이제 하나죠. 파니니는 고대 인도의 16대국 시대의 인물이며 그와 거의 동시대 인물이기도 합니다. 고대 인도의 문법학자란 베다에 정통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파니니는 기존 베다 시대의 베다 산스크리트어 문법을 총 3,959개의 규칙으로 정리함으로써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산스크리트 체계인 고전 산스크리트를 확립하였습니다. 약 3세기 후의 인물인 파탄잘리는 파니니의 문법서에 대한 주석을 저술했고 요가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요가 수트라 경전을 체계화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4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사서 3경도 마찬가지고 불교 경전도 옛날에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시대가 자꾸 흐르면서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 당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주석을 해야 되거든요. 주석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경전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이렇게 현대 우리말로 이렇게 주석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뭐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도. 그래서 제 1장은 사마디, 2장은 수행, 3장은 신통, 4장은 해탈로 구성되어 있고 요가 경전은 196구의 경구로 되어 있는데 제1장 사마디는 51개의 경구, 2장인 사다나는 55경구, 3장 신통은 56경구, 해탈은 34경구로 총 196경구로 요가 경전이 편찬되어 있다. 짧은 글귀로 이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 지루하게 뭐 이렇게 된 것을 요약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주해가 필요하다 이거죠. 여기서 요가 경전의 핵심은 제2장 사다나인 수행장입니다. 수행장. 여기서 저자는 크리야 요가와 아사탕가 요가를 제시하고 크리야는 행위를 말한 행위, 액션. 크리야의 기본 어원은 이제 하다, 투두에서 유래합니다. 요가 수련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핍, 무슨 경전학습. 선행이 행위의 요소가 된다고 이제 했으며 이렇게 하려면 금욕과 과행으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뭐 아주 잘 먹고 그냥 좋은 여건에서 가서 운동으로 스포츠로 하는 그 요가하고는 다르죠. 고대 인도에서 지금도 인도는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어떤 그 말하자면 내핍을 하면서 경전학습도 하면서 좋은 일도 하면서 이렇게 요가를 하고 금욕과 고행을 하면서 그 요가를 이제 수련하고 단련해야 된다는 이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뭐 하타요가 건강을 위해서 몸매 가꾸기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는 거하고는 기본 그 요가 정신에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 아샤탕가 요가는 금계 야마노리즘 유리 니야마 그 다음에 체이 아사나 조식 그 다음에 섭심, 응념, 산나 사마디라는 요가 수행의 8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양 요가 수련자들은 제3장 신통에 관심이 많죠. 서양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하잖아, 기적, 미라클. 요가 수트라에서 신통을 얻는 데는 CD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깊은 삼매와 명상을 통한 성취를 말하는데 삼야마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음 집중, 명상과 심일경성,
마음을 한 곳에 집중이 되어야 심야마를 얻는다고 했고 결국 신통을 이루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가에도 이제 그 신통 깊이 아주 그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삼야마를 얻어야 얻으면 결국 이제 신통을 얻게 된다. 요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빠딴잘리는 서양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신통을 얻어서 뭔가 이익을 노리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통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잘 조련하여 욕망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가 본래의 목적은 마음과 몸을 잘 조련하여 욕망을 억제함으로써 순수한 경지에 이르러서 우주의 궁극적 실제인 브라만 신에게 헌신하여 신과 하나가 되는 범화 일열을 지향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불교에서는 깨달음이고 기독교에서는 이제 홀리 스피릿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힌두교에서는 이제 범화 일열 브라만 신과 이제 하나가 되는 힌두 육바 철학의 궁극적 실제는 범화 일열이죠. 어떤 우주의 궁극적인 그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우주와의 합일입니다. 합일. 불교와 힌두 철학과 다른 점 바로 이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를 부정한 무아에 있죠. 불교는 아를 어떤 개체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죠. 무아인데 어떻게 범과 합일이 가능하냐 하는 점입니다. 아는 색수상 행식이라는 오온의 갑에 의한 결합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온이란 게 있죠. 오온이 개공. 오온이란 게 뭐냐면 우리 인간 자체가 색수상 행식으로 구성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서로 다 합해서 가짜로 합해가지고 나라는 것이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본래 무아다. 아가 아니다. 불교에서는 요가 수련을 극렬히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제 이 점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하고 힌두교가 다른 것은 힌두교는 나를 철저히 인정을 하죠. 나를, 아를. 그것이 우주의 궁극적인 브라만과 하나가 된다는 이제 논리이고 불교는 나 자체, 어떤 개체의 그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겁니다. 나라는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우주의 궁극적 그것과 합일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마음과 몸의 수련으로 오히려 철저하게 내가 없다는 경지까지를 이르도록 하는 것이 불교 수행법.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한마디로 해서 요가는 같이 닦지만 힌두교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그 우주의 브라만과 하나가 되는 이제 수행을 한다면은 요가를 통해서 불교는 철저하게 이제 요가를 하면서도 나라는 존재는 없다. 이제 거기에 그 궁극적인 지향하는 점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요가의 궁극적 목적은 범화 일려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죠. 불교하고는 다르죠. 요가 수련의 목적은 브라만과의 합일인데 서양인들은 우선 몸을 중시 여기는 실용주의적인 판단에서 요가 수련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우선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 몸에 뭐 브라만과 합일하고 안 하고는 그다음 문제고 우선 그걸 실용주의라고 하죠. 프라그마티즘이라고 그러죠. 특히나 미국은 실용주의 아닙니까? 현실주의. 어떤 아이디어 말하자면 이상주의보다는 현신주의를 지향하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는 불교의 젠, 불교의 선 수행도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깨닫는다는 거나 종교 신앙적이면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불교에 또 관심을 갖는 것은 참선 같은 것을 해서 무엇을 깨닫는다 뭐 그건 2차 문제고 우선 명상을 하면은 선을 하면은 우선 잡념이 없어지고 번뇌망상이 이제 자꾸 제거되고 하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게 정신 건강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불교의 이제 수행은 결국 내가 없다는 것 스스로 증명해서 선법인 진리를 터득을 하는 데 있지만 요가는 브라만 신과의 합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다르죠. 이제 지향점이 빠딴잘리는 요가의 목적을 요가 수트라에서 요가는 마음의 조련을 통해서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다라고 설파했죠. 요가는 현대 요가 수련자들은 요가 본래의 목적이나 정신과는 상관없는 그저 호기심에 의한 건강에 좋다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인들은 이런 관점에 철저합니다. 인도 요가 명상 비즈니스 운영자들은 여기에 맞춰서 요가 명상 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구미에 맞게끔 어느 정도 대중화한다는 얘기지 대중화. 요가 수련자의 극히 소수는 요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요가 수행을 하며 지금 여기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요가를 아주 그 요가 본래의 목적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밑에 이런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하며 일부 서구인들도 이런 극단의 금계나 고행의 길을 타가해 사냐라서에 출가하여 아시람이나 거리에서의 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서양 사람들도 요가를 오래 하다 보면은 요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인도에 가면 이제 사냐사라는 게 있거든요. 사냐사. 둔세자라고 그러죠. 세상을 등지고 인도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깡통 하나 들고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길에서 자고 얻어먹고 그런 사람을 사냐사라고 그래. 사냐사. 그것이 바로 슈라마나 유행자. 결국 사문이라는 것도 불교의 사문이라는 것도 이 사냐사와 다 맥이 통하는 겁니다. 맥이. 그러니까 우리가 출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어떤 그 정신의 맥이 흐르는 거예요. 뭔가 세상을 다 버리고 조용히 들어가서 조용히 다 번뇌망상을 버리고 세속적인 것은 욕망을 버리고 뭔가를 그 정신적 뭔가 해탈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이제 둔세자가 되는 거예요. 둔세자. 그게 이제 수행자고 출가자인데 어쨌든 이것은 힌두교나 뭐 요가나 다 그게 이제 일맥 상통하는 점이 있지요. 그러나 고따마 시따르타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것을 갖다 중생을에게 전한다는 그 전법에 이제 거기에 또 다르죠. 출가해서 다 처음에는 버리고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깨달으면은 이것을 회양을 해야 된다. 중생들에게 남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혼자만의 안락을 위해서 어디 숨어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맞지 않죠. 부처님의 제자라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뭔가를 이루었으면은 이것을 세상에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포교의 전법입니다. 인도의 종교 불교 이야기 29강.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